영화 아시타비 연출을 맡은 김영찬입니다. 영화 아시타비는 내로남불이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 사자성어인 제목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그게 과연 옳을까? 좋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시탑이라는 영화에서 주영하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청약 관련 불법인 사람들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공무원을 사칭을 하는데 결국 저마저도 불법인 악질이고 빌런 역할입니다. 악역 역할을 오랜만에 또 받은 것 같아서 재밌는 작업이 될 수 있겠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주라는 인물은요,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인물이에요. 설사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확신이 있는 친구고, 그게 이 영화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인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스릴러나 그런 좀 호러에 좀 긴장감을 주는 분위기로 가져가고 싶어서 조명이나 촬영도 핸드헬드의 그 콘트라스트도 조금 가미한 방향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주택 청약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많이 적발됐다는 뉴스를 보고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기회로 시나리오를 쓰고, 마침 울산에 국제영화제가 있어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제작 지원에 신청을 했는데 운 좋게 합격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부탁할게요. 감독님. 처음부터요? 저희가 로케이션이 아파트다 보니 주민분들의 협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힘겹지만 잘 찍어 나가고 있습니다. 옆집 고3이 산다는 소식을 어제 듣고 충격을 금하지 못했어요. 미안하다는 사과를 꼭 드리고 싶고요. 감사하다는 말이랑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저 감사와 그저 죄송함. 올해 제1회 울산국제영화제가 12월에 진행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게 잘 영화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국제영화제 화이팅! 울산국제영화제 화이팅! 울산국제영화제 화이팅! 울산국제영화제 화이팅!